아는 사람이 소개한 곳 치고는 너무 아는 사람이 소개한 곳이 너무 허접한데? 이것도 뭐야? 후원편을 거꾸로 달아놨네요. 왜 자꾸 후원편을 거꾸로 달아놓은 거야, 얘네들. 흑기 아니야? 이 100인데 왜 흑기로 달아놨어? 겁나 웃기네. KS 절창이 만들어질 때 이걸 100으로 얘네들이 만들어 놓는데 흑기로 바꿔놨네. 강제로 빼서 흑기로 바꿨다는 거 아니야. 후원편을, 씨, 뭐 이렇게 그게 이렇게 반대로 돼. 해놨어. 예, 네, 후원편 뭐 이렇게 해놨어. 씨, 아, 조립은 뭐, 캡, 야, 씨, 이거. 이건 업체가 조립한 게 아니네. 이건 직접 했네요. 직접 한 아니에요. 거야. 그죠? 아, 제가 한건 아니고. 그니까요. 친구 했죠, 이거. 그거 모르겠어요. 업체가 이렇게 조립했을 리가 없어, 이거. 씨, 뭐야, 이거. USB도 빠져있고. 근데 이게 여기를 보니까 이게 업체 조립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CPU가 뭔가요? 그때 사양도 전잘 모르고요. 그래도 야, 이제 총신형 난국이네, 이 컴퓨터는. 저 조립이. 선조립은 다시 해야겠다. 아, 허리 아파. 그럼 이게 수리가 안 되면 리폼 해도 되고요. 어, 수리가 그게 그거죠, 뭘. 그게 그거지, 뭐. 그래픽카드 펜이 안 도네요, 일단. 아, 이게 완전 빠졌네. 모니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래픽카드 바꿨는데도 안 나오네요. 램인가? 램 뺐다. 하나만 빼요, 그거. 왜안 나와? 아이씨, 미치네 진짜. 내장으로 하니까 나옵니다. 크래픽카드 인식을 아까 잘 못한 것 같네. 근데 왜 여기서 안 넘어가지 이게? 웃기네. 뭐 어떤 그래픽카드를 껴도 인식이 안 돼요. PCIe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CPU. CPU는 이상하고 보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넘어가지도 않고. 레인보드가. 근데 램이 DDR2 2기가 하잖아요, 이게. DDR2 1기가면 하는데 DDR2 2기가니까 좀 아깝죠. 보드만 DDR2 보드 중고 싸니까 그거 한번 바꿔도 될것 같은데. CPU가 뭔지 봐야겠다. 툴리만? 될것 같은데? 툴리만이나 아제나? 아, 예상 적중, 툴리만. 이거 사무용이죠? 완전. 네. 툴리만 8450. 툴리만 8450이라고 해도 SSD 달아서 쓰면 되죠? 새로 사온 거. 혹시나 몰라서. 이거 중고로. 이걸로 한번 해봐야지. 중고로 사왔는데 보드가 상태가 겁나 깨끗하네, 이거. 램 하나 꼭 해보자. 진짜 깨끗하네, 이거. AM2 플러스인데 엄청 깨끗하네. 아, 나옵니다. 이거는 툴리만에다가 램 2기가짜리 2개. 사무용이기 때문에 SSD만 달아 쓰면 됩니다. 지금 툴리만 CPU가 5,000원도 안 하고 2,000원인가? 가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DDR3 정도 되는 샌드브릿지로 하려면 뭐 램도 새로 사야 되고 CPU도 결국엔 얼마 안 하지만 뭐 샌드브릿지 뭐 10,000원밖에 안 하지만 못 사고 다 다시 사야 된단 말이에요. 몇만 원이지만 내건 이런 경우 이제 보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더 싸죠. 툴리만으로 사무용으로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 그런 거 보고 또 이제 그런다 이제 애들 막 씨야 뭐 저딴 거 못하라 그래다 막 이질한다 미친 새끼들. 그럼 니가 돈 주던가 미친놈들아. 아 힘들어.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이게 팬이 지금 거의 빠져서 돌지가 않아요. 이거를 보고 상태가 정상이면 팬만 바꾸고 상태가 좀안 좋으면 다른 걸로 깨야죠. 일단 상태를 봐야 됐어요. 근데 팬이 안돈지 오래돼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픽카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그래픽카드. 이렇게 불량인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멀쩡한 곳에 꼽히면 영향을 줍니다. 이런 메인보다 다른 시스템에. 이 보드도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고장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한참 후에 다시 키면 하면 돼요, 또 그게.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컴퓨터 수리할 때, 그 불량인 부품, 불량인 그래픽카드 때문에 메인보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 조립한 데서 하드 반대쪽도 고정을 해놨어. 이거는 잘만 굴러 남는 거 하나. 중면부 펜에서는 하드 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일로 뒤로 뺄수 있죠. 여기 밑에 쪽으로. 일로 빼야 정상인데 일로 이렇게 빼놨네요. 그 뒷판 풀어야겠어요. 어차피 하드 반대쪽 코스피스 고정한다고 뒷판 풀어야 돼요. 처음 조립한 사람이 반대쪽에 DVD룸도 고정을 안 해놨네요. 컴퓨터 조립하면 다 이래. 에휴. 이렇게 이쪽으로 빼면 되잖아. 이걸 왜 헤드 쪽으로 넘겼어? 이 뒷판을 이제 안 뜯어들라고 했던 거지. 이 판을, 이제 반대쪽 판을 뜯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안 넘기고, 이것도 고정 안 하고, 여기도 고정 안한 거지. 체크 디스크 돌아가요. 하드 상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손상을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SSD에 윈도우가 설치되고, 하드 디스크를 D드라이브로 연결해가지고 부팅시키잖아요. 그럼 체크 디스크 돌아가는데, 하드에 윈도우가 설치되면 체크테스트 안 돌아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그러니까, 하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손상을 입으면, SSD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한 다음에 그걸로 부팅하고 하드를 연결하면 이게 돌아갑니다.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것밖에 인식 안 합니다. 여러 개 해봤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거는 저항 달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게 다 펜소, 이 소음이에요, 전부 다. 그래픽카드. 그립카드만 딱 잡으면 조용하죠. 이것만 잡으면 조용하니까 이것만 소음 없으면 되는 거죠. 잘만 타워쿨러 이거는 이제 서비스로 장착하면 되는 거고.